안녕하세요. 라벨루 TV입니다. 먼저 저희 라벨루 TV가 구독자 100명이 넘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영상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로 메조 프로를 소개해야겠습니다. 메조 프로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메조 프로를 셀프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셀프 사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조 프로는 일명 72시간 3일 즉 피부 코칭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피부 손상이 전혀 없고요. 인위적으로 각질을 제거하지 않는 대신 트리트먼트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라벨루에서도 고객님들께서 많이 찾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먼저 메조 프로를 뜯어보겠습니다. 메조 프로 모양이 주사기 같이 생겼죠? 물론 주사기는 아닙니다. 이 메조 프로 안에는 에센스 제형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메조 프로의 핵심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모공보다 작은 마이크로 사이즈의 미세팀이 피부에 침투해서 유효 성분에 빠르게 흡수를 시키고 촉진을 시킵니다. 그러면 잔주름, 모공, 탄력, 염증 완화 등등의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어서 피부 고민을 한 번에 케어가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3일 후에 변화된 피부를 경험해 보세요. 3일 동안 여러분들의 피부 사이클을 정상화 시켜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메조 프로를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지금 바로 고고씽! 먼저 각질 정돈을 도와줍니다. 각질 정돈하실 때는 꼭 마른 붓으로 도와주시고요. 피부 결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3분 정도 됐습니다. 젖은 해면으로 얼굴을 닦아내줍니다. 각질 제거는 완료되었습니다. 가볍게 토너 정리 후에 바로 메조 프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메조 프로를 하기 위해서는 장갑을 착용해 주시고요. 손 소독 해 주시고요. 소량씩 전체적으로 펴서 마이크로 실리카 성분이 흡수가 되면서 부분적으로 조금 따끔따끔합니다. 시간은 한 3분에서 5분 정도 충분하게 유효 성분을 눌러서 흡수시켜줍니다. 충분하게 흡수가 된다고 느껴지시면은 마무리 팩 시트 마스크를 올려줍니다. 왜 시트 마스크를 올려줘야 되냐면요. 여기서 만약에 모델링을 올릴 경우에 모델링을 떼내면서 넣었던 유효 성분이 다시 모델링에 의해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트 마스크를 올려줍니다.
팩은 15분에서 20분 정도 흐른 후에 떼어내겠습니다. 아참,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피부 타입에 따라서 실린지의 양이 달라진답니다. 극손상 피부는요, 실린지의 3분의 1만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드름 피부라든지 피부 색소 피부는 실린지 2분의 1, 그리고 잔주름이라든지 노화 피부는 메조프로의 1 실린지를 다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팩 시간이 다 돼서 팩을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충분한 에센스가 흡수가 되었고 마무리 이제 하겠습니다. 에센스, 클로징 에센스를 바르고요. 바를 때에도 따끔따끔합니다. 릴랭크림은 한번 쓰실 때 흔들어서 릴랭크림. 이로써 메조프로는 셀프 영상이 마쳤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셀프로 메조프로를 집에서 특별하게 홈케어로 사용을 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